그 대신 여기에 있는 사과 제가 다 사갈게요. 싫어. 내가 도깨비라 힘이 남아도는 걸 어떡해. 어찌할 수 없이 내가 들어야지. 네가 날 도와주려 했던 것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심장이 아파. 아, 그게 아니라 잊은 게 있어. 잠깐 여기에 앉아 있어. 금방 다녀올게. 너희 집에는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서 김서방들이 썼다는 책들을 조금 구매해 보았어. 근데 여기에 네 책도 한 권 있는데. 유자가, 아니, 할머니가 팔았대. 너 서울 가고 나서. 언젠가 꼭 찾고 싶었는데, 이제 다시 찾게 되었네. 내가 읽어줄까? 이건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닌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
옛날부터 사람들은 개를 친근한 동물로 여겨 집안에 가까이 들이고 살았어. 하지만 반대로 고양이는 불길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고양이는 밖에서 살아야만 했지. 아기 고양이가 엄마에게 물었어. 엄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한 게 있나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태어나길 고양이로 태어난 죄일 거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기 고양이도 마찬가지였어. 아기 고양이는 비록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이 좀 더 어른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픈 엄마 고양이와 아기 고양이가 길을 지나가다가 집안에서 개들이 맛있는 밥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고, 고양이들은 강아지들이 배가 불러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집으로 들어가 강아지들이 남긴 밥을 먹기로 했어. 그런데 그때 그만 강아지들의 주인이 나타나 두 고양이를 보금한 거야.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의 주인은 매우 착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두 고양이를 집안으로 거두어 주게 돼.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아기 고양이는 아기 강아지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러나 아기 강아지들은 겁이 많아서 자신과 모습이 다른 아기 고양이를 경계하곤 했지. 그래도 고양이는 강아지들과 친해지기 위해 울음소리를 강아지처럼 바꾸고 강아지같이 몸을 떠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그러나 고양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아기 강아지들 눈에는 그런 고양이의 모습이 더욱 낯설기만 한 거야. 그래서 아기 강아지들이 엄마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엄마, 엄마, 쟤 좀 이상해. 너무 무서워. 우리랑 다른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엄마 강아지는 그 길로 엄마 고양이를 찾아가 경고를 했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잠들었어? 잠들었어? 많이 피곤했나 봐. 하긴 거의 이틀 밤을 자지 못하였으니까. 그래도 계속 읽을게. 엄마 강아지가 엄마 고양이를 찾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밝을 때는 마루 밑이나 지붕 위에 숨어서 지내라고 했어. 그리고 웬만하면 강아지들이 잠을 자는 저녁에 돌아다니라고 충고했지. 아기 고양이는 속상해하는 엄마를 위해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늦은 밤 몰래 바다로 나가 엄마를 위해 생선을 잡아주기로 했어. 힘들게 힘들게 바다로 나가 어렵게 어렵게 생선을 한 마리 잡아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집에 거의 다 달았을 때 술에 취한 어른 남자 셋을 만나게 된 고양이는 생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지만 결국 돌에 맞아 죽고 말았단다. 우연히 길을 가던 주인은 가여운 고양이를 산속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지. 얼마 후 그 자리에서 고양이 꼬리를 닮은 풀이 자라났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강아지 풀이야.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꼭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글쎄, 사람들 눈에는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먼저 보였던 게 아닐까. 사실 그 둘의 사이에는